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전쟁으로 발전한 현대사입니다. 네, 이거 제목이 좀 전쟁 예찬론자 같아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전쟁은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만 어쨌든 국가가 전쟁에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그 명분이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하는 거는 전쟁이 늘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잘해 한 세대 한번 나니까 한 세대 동안 사람들은 아 그냥 제대로 나쁜 놈이다. 심지어 어느 민족은 호전적이다. 우리는 안 그래. 라고 하면서 연구도 안 하고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 전쟁하자는 거야. 뭐 이렇게 전술 분석. 너 지금 어디 나라 쳐들어가자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외면하다가 막상 자기 앞에 닥쳤을 때 더 잔인하게 되거나 더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정복당하거나 이런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를 향한 유혹 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제목이 전쟁사로 발전한 현대사인데 이게 지금 사례를 현대사로 들은 것뿐이고요. 예. 이게 전시대에 다 통하는 말이에요. 네. 현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기의 발전이죠. 무기가 네. 빨리 발전한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기 기술이 너무 빨리 하니까 신무기를 개발할 수조차도 없다. 이게 뭐가 너무 빨리 바뀔지 모르니까 뭐 개발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전술을 연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미치겠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다가 막상 이제 전쟁이 나버리면 전술적 준비도 안 돼 있고 대응하는 무기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더 잔인해지고 막 대량 살육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말을 언제 요게 언제 한 얘기 같으세요? 몇천 년 전일 것 같아요. 이게 14세기에 총 처음 나왔을 때 얘기를 했어요. 총 처음 나왔어요. 그때 총이라는 게 1분에 두 발 쏘는 거예요. 사거리 25m. 지금 총하고 비하면 이건 거의 세 총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45m면. 그거 나왔을 때 벌써 이게 말이 되냐. 너무 빠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여기서 스톱하자. 인류 역사. 그러니까 무기 개발을 스톱하자. 더 이상 뭐가 나오겠니. 그러니까 협약을 맺어서 그냥 여기까지 이것만 갖고 싸우자. 근데 그게 일단 말이 안 통하는 게 누가 스톱하겠어요. 그렇지. 이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뭘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끔찍하게 정말 끔찍하게 나가고 있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기술의 발전이니까 무서운데 이런 기술의 발전에서 전쟁이 사실 공헌을 많이 했어요. 제가 좀 장난을 치고 싶으면 한번 물어볼까도 했었어요. 여기서 전쟁에 관련 없는 건 뭘까요? 또는 있는 건 뭘까요? 하고 싶었는데 아마 다 눈치챘을 것 같은데 다 전쟁과 관련된 거예요. 저기 있겠지? 예.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몇 개 케이스를 꼽았는데 네. 예를 들면 통조림. 네. 뭐 이거 많이 아시지만 식량 이 하도 네. 썩고 이제 식량 조달이 힘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또 약탈을 또 그렇게 해요. 그러면 군대가 병사들이 굶으면 어떡하겠어요? 지들이 약탈하겠죠. 네. 네. 좀 손목시계. 원래 손목시계도 전쟁에 나온 거예요. 이쪽 부대가 커지니까 1시 5분에 공격하자, 1시 10분에 포격을 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시계가 옛날에는 없잖아요,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전투가 세밀화되려면 병사 하나하나가 시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런 거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정말 우리 몸에 항상 있고 너무너무 편한데 지금 우리 몸에도 있을 거예요. 속옷? 지퍼. 아 지퍼. 와 너무 편하잖아요. 옛날 단추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리고 옛날 단추는 지금보다 단추가 훨씬 많았어요. 그건 이로 쫙 하면 진짜 편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데이트를 치려고 뻔했는데 망한 거예요 그 회사가. 안 써 사람들이. 근데 이유는 좀 있어요. 그때 지퍼가 잘 흘러내리고 또 끼이고 요즘은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지퍼 맨날 걸려가지고 한번 걸리면 뭐 코미디도 맨날 나오고 그랬습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안 썼지. 전쟁 나갔더니 이 군대 가지 마시면 이 옷 갈아입고 이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신발끈 묶고.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쭉 그렇게 했더니 지퍼가 보급이 되니까 품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요즘은 지퍼 씹히고 이러는 것도 거의 없잖아요. 너무 부드럽죠. 예. 그러니까 전쟁이 지퍼를 보급을 시켜서 개량돼서 우리가 아는 멋진 제품으로 나오게 되는데 공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더 많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술 그러면 자꾸 아이디어, 눈에 딱 띄는 제품만 생각을 하세요. 그럼 예를 들면 컴퓨터다. 뭐 쓸 데 많지. 컴퓨터가 지금 우리 앞에 이 수준이 되기 위해서 관련된 기술이 한두 개가 아니죠. 보통 대중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자동차 부품이 2만 개예요. 근데 다 차가 계시겠지만 부품 몇 개 아세요? 차가 없어서 엔진? 잘 모르겠어요. 있어도 몰라. 아, 있어도 우리가 자동차 하면 생각나는 부품 몇 개 없어요. 뭐 핸들, 나사, 엔진, 뭐 볼트 어쩌고저쩌고. 2만 개 그러면 그게 어딨냐고 그러겠죠. 그럼 그 부품 2만 개가 조합해서 나오는 기술은? 전에 어떤 분이 자동차를 막 분해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이 차는 이 각도가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분이 이거 그냥 벗겨서 달면 되지 않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왜 못합니까? 요 각도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각도로 차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이 차의 모든 세팅, 뭐 강도 이게 다 관련이 있는데 요것만 똑대가지고 우리가 차에 갖다 붙이면 저 차의 퍼포먼스가 나오느냐? 안 나온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전문가 봐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세팅. 이렇게 순열 조합으로 들어가면 2만 개의 부품에 200만 가지 기술이 결합된 걸 수도 있어요. 엄청나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퍼 얘기했지만 정말 지퍼가 지퍼로 끝났을까? 지금 유명한 지퍼들. 뭐 정말 이제는 뭐 걸리는 거 없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소재도 다를 거죠. 우리가 지퍼를 봤을 때 유명 메이커하고 어떤 하고 봤을 때 이거 플라스틱이잖아요. 뭐 쇠잖아요 할 수 있지만 절대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기술 소재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산을 시키면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요 몇 개만 가지고도 우리 일상생활에 다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날 예를 들면 집에서 뭐 즉석 떡볶이를 좋아하시는데 신제품이 나왔어. 이거 맛있네라고 하는데 그 신제품에 위성에서 나온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자동차에서 나온 기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로 다 와서 저희한테 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공포장도 통조림에서 진공포장 가고 진공포장 가다 보니까 뭐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오고 이 시너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전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100년 후에 올 기술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거죠. 대단하다. 네, 이렇게 이제 점점 저도 무서워지는데 그래서 전쟁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제가 인터넷 보니까 진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전쟁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금 1차 대전 때 프로펠러기를 타고 다닐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우리가 뭐 군사 기술을 하지 말자. 어제 우리 위성 쐈어요. 분명히 민간용 위성하고 군사용 기술은 달라요. 하지만 그게 그거잖아. 따지고 보면. 어쨌든 위성. 그렇죠. 위성.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 잔혹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성을 아예 쓰지 맙시다. 그럼 이제 토요일 날 축구도 보지 말고 뭐 월드컵을 해도 그냥 녹화 뜬 거 보자.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 떼라. 뭐, 같은데. 못 다니죠. 하여간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직업에도 좀 문제가 있고 저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한단 말이죠. 그렇게.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과연 전쟁이 이로운 것이냐, 심지어는 그럼 전쟁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까지도 하십니다. 그런 고민이 좀 하기 힘드신 분은 그냥 저한테 욕하세요. 당신 뭐야, 전쟁하자는 거야, 전쟁 예찬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 부분의 답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텐데 일단 화는 좀 내지 마시라. 저는 전쟁 예찬론자가 아니다. 하지만 이게 솔직히 딜레마잖아.
많은 사람들 알고 보면 이거 진짜 딜레마 느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해 봐야 되는데 전쟁이 만든 것은 사실은 소재나 과학기술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 일상을 지배하느냐. 이유 다 아시죠? 예. 그냥 유럽 사람들이 만든 것 같죠? 이유를 만들게 된 이 이유라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집권도 왜 들어간다 나간다 그러고 뭐 저거 몇 년 전에 난리 났었잖아. 뭐 탈퇴하네 마네 뭐. 탈퇴하게. 네. 그래서 사실 이유가 불편한 게 꽤 많아요. 각 나라 가보면 불리한 것도 있고 불공정한 것도 있고. 근데 왜 안 떠날까?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편한 거 아는데 왜 가입했을까? 쏘가서? 바보라서? 우린 항상 그렇게 말해요. 그때 쏘갔지 네가. 뭐 어느 나라인데 쏘갔지 막 이러는데 정말 그 사람들 그렇게 봐볼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움되는 것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절대 도움만 주면 어려울 게 없어요. 그쵸. 근데 인간 세상에는 그런 게 만들어지질 않아요. 맞아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사실은 이게 선택을 한 거예요. A를 얻기 위해서 B를 포기한다. 그럼 이 선택의 기준이 뭐였을까? 왜 안전.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전쟁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1차 대전 겪고 나니까 아, 이거는 좀 포기하더라도 이거를 받아야 돼. 라고 해서 우리가 알기로 유럽 역사, 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 못하던 이유라는 걸 만든 것이었고 사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아예 통합국가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고 갔었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안 겪은 세대들이 이제 자란 겁니다.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환갑이 됐지만 저도 전쟁 끝난 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한 60년을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두 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나이 80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비군 훈련 나가야 돼. 해야 돼. 죽어봤잖아. 근데 우리처럼 전쟁을 안 겪은 세대가 살다 보니 야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 인간이 이러고 살아야 되냐?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내가 포기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건 논리로 설명이 절대 안 됩니다. 겪어본 사람이 하는 선택이에요. 안 겪어본 사람은 선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하나의 국가가 되기 전에 전쟁이 잊혀졌어요. 아랫세대들이 오니까 사실 해체 수순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갑자기 없던 얘기처럼 대동단결. 맞아요. 그래, 저 안 돼 이렇게 돼요. 진짜 웃겼던 게 독일 경우 같은 경우는 GDP에서 그 예산 중에서 군사비 들어가는 게 2% 이하까지 내려갔었어요. 그게 작은 거죠? 정말 작은 거죠. 보통 큰 나라가 국방을 유지하려면 5% 이상 써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영화 감독이 만든 그 영화를 한번 봤는데 미국이 국방비 5%를 2%로 낮추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가. 그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까지 뭐 컴퓨터 이런 거 공짜로 다 쓸 수 있다. 의료보험, 미국의 의료보험이 비싸잖아요. 이거 당신 감기약부터 얼마까지 얼마를 할 수 있다. 이게 잔인하게 나와. 지금 당신 무슨 병 걸리면 얼마를 써야 되는데 이거 얼마를 쓸 수 있다. 당신이 뭐 하는데 뭐 이런 거 다 공짜로 해줄 수 있다. 내가 봐도 지상낙원이 따로 없더라. 처음에 막 나오더니 그럼 딱 그러는 거. 이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국방비 까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까요. 전쟁 겪어본 사람들은 못 가고요. 안 겪고 벌써 나이 한 40대까지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을 돌리도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억울하잖아요. 전쟁은 상대방의 전력을 빨리 깎아내는 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죽이는 것보다 부상병 많이 만드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전쟁을 방지하자 나온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적십자. 근데 예를 들면 적십자 앰뷸런스에 부상병을 한 30명 태우가. 그거 쏴버리면 30이 날아가는 거야. 얼마나 좋은 타겟이야. 전쟁터에서 가장 많은 병사들이 밀도 있게 모여 있는 게 어딜까요? 병원이에요. 요즘도 그러는데 현장에서 즉사하는 병사가 많을까요? 부상을 당해서 후송되는 병사가 많을까요? 후송이요. 그렇죠. 한국 전쟁 때 미군이 야전 병원 보낸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어가지고 한국군은 그게 안 돼 있어갖고 이런 데 맞아도 막 죽는데 미군 애들은 즉사만 안 하면 병원 갔다가 나중에 전쟁터로 돌아오는 거야. 세상에.
그거 보고 막 그때 한국군은 정말 피눈물 흘렸어요. 그런데 예.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적의 전력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병원. 위생병 의사부터 쏘는 거예요. 아, 살릴 사람을. 사실은 살려주는. 위생병 하나 쏘면 100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살 사람이. 실제로 메딕.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그것 때문에 욕을 먹었는데 저격병 1순위가 장교가 아니고 의료진들이었습니다. 위생병들. 그 다음이 장교. 그리고 사실은 병사 하나를 쏴서 네.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들 것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네 명이 달라붙겠죠. 네. 그리고 잘 못 움직이겠죠. 그때 잡는 거예요. 물론 인도주의적인 사람은 그건 안 쏘죠. 근데 이 인도주의라는 거 언제 나올게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부상병 만들고 네 명이 들고 가게 한 다음에 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못하게 했던 게 이제 우리가 아는 적십자.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 이렇게 되면서 적십자 깃발 보호하자 이렇게 된 게 이게 다 전쟁의 경험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1번 타겟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전쟁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국민 개병제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전쟁에 준 최고의 효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거. 인류는 항상 무엇 때문에 고민하나요? 능력 있는 자가 핍박받고 뭐 신분, 인종, 뭐 집안 빼 능력 없는 자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인간이 생긴 일에 정말 고통이고 우리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능력 있는 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대접받느냐. 인재가 공정하게 선발되느냐가 우리가 선진국 부러워하는 게 대부분 진짜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왜 어디서 나올게요? 전쟁이 나면 총력전이고 총력전이 되고 누가 죽고 사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네. 실제로 우리가 아는 역사를 바꾸는 새로운 계층들 있잖아요. 뭐 시민, 부르주아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제를 깨뜨리고 사회 주류 세력이 되는 데는 거의 전쟁이 기여했습니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만 안 그랬어요. 임진왜란 끝나고 다시 없던 일로 돌리는데 참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실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조선 사회가 신분제 변동하는 게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온 일본한테 고마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기술이 좀 정체됐는데 전쟁이라도 한 판 해서 어떻게 사회 발전 속도를 높일까? 이거 좋은 생각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쟁이 인류 발전에 공헌했는가? 솔직히 말하면 공헌하긴 했어요. 지금까지 말한 거 보면 공헌했잖아. 네. 그러나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결국 인류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똑같은 건데 굳이 꼭 전쟁을 해서 그래야만 되겠냐. 전쟁이 싫다면 우리가 그것도 고치자. 우리도 우리 사회도 지금 유리천장 얘기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인간은 본성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능력이 아니라 자기 이렇게 팔로 굽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지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을 통해서 신분을 시켜왔어요. 전쟁을 통해서 저 사회 밑에 있던 능력자들이 새로운 주도 세력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깨닫는 건 뭐냐면 전쟁을 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전쟁으로 얻은 속도보다 더 빨리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전쟁 안 하고 솔직한 체제를 만드는 거, 좀 더 공정하고 정당한 사회를 만드는 거, 이게 전쟁을 방지하는 길이죠. 전쟁에 참전한 것을 계기로 시민권을 주고 사회적 특허를 주고 여성에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아름답고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 미리 개방했다면 굳이 전쟁을 통해서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지.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인간은 늘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전쟁을 해야만 고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이유라든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게 어쨌든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는데 지금 사회는 전쟁을 통해서 빨리 바뀌는 것도 있지만 전쟁을 안 하고도 굉장히 빨리 바뀌는 시대가 20세기 후반부였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공정하고 정직하고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전쟁을 방지하는 길이다. 전쟁이
우리에게 수많은 혜택을 줬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혜택을 더 건전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 네. 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전쟁으로 인한 발전이 많았는데 전쟁 말고도 또 비슷하게 뭔가 있고 나서 발전하는 그런 게 또 있을까요? 계기가 되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전쟁 예를 들어 화산이 폭발했다. 아 물론 그때 이제 도시계획 같은 거 새로 하면서 뭐 새로 나오기도 하는데 전쟁만큼 임팩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모든 사람의 생존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도시 뭐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참 이게 무섭긴 무서워. 예를 들면 서부 개척을 한다. 뭐 정말 저기 땅이 다 네 거고 금방이 왔다. 막 몰려가서 도시가 세워지고 막 그러는데 산업이 발달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전쟁 일어나고 뭐 벙커 만드다가 건축수 올라가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농업의 발전이라던가 그런 우리나라만 해도 뭐 정약용 선생님이 막 만들었던 많은 발명품들이 다 그 농업을 위한 것들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식량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도구를 써서 생산량을 늘리고 이렇게 갔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전쟁이 났을 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단위 생산고가 많아야 군인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단위 생산고가 많아야 전쟁을 1년 내내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 농부라면 3개월 저기 전쟁하고 돌아와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네.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생산할 수 있다면 한 명이 1년 내내 전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 뭐 이양법, 뭐 2년 3장 이런 어떤 뭔가 근본을 바꾸는 농업 전쟁은 이것도 전쟁 때문에 극도로 빨리 발전. 전쟁을 뭔가 백업하기 위해서. 네. 아니 게임 삼국지 같은 거 하면 그 곡식 많이 거둬들여야지 또 이렇게 전쟁을 위한 그게 엄청 강하거든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먹을 게 여유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자를 왜 평소에 못하냐 말이에요. 아, 왜 안 하냐 말이야.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거 예를 들어주신 거 보니까 확실히 이제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렇죠. 뭐가 퍼박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퍼도 안 쓰고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막상 일상생활에 있었는데 그거를 버렸다가 보수적으로 버리고 났다가 나중에 되니까 진짜 급하니까 써보니까 이거 진짜 괜찮네 하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발전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뭐 진짜 궁지에 몰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제 현대는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전쟁을 안 해도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전쟁이 됐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막 이 세계가 너무 험악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전쟁하지 않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현대 사회에 너무 발전, 산업 사회, 막 경쟁 사회 나쁘게만 보잖아요. 사실은 이게 전쟁을 안 하고 우리들을 발전시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전쟁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현대 사회의 경쟁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르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죽더라도 공부도 그렇게 해서 그러지 말고 항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항상 모두가 행복해지다는 것에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냉철하게 보고 이런 것을 한도 내에서 경쟁이라는 것도 사실은 전쟁을 대체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특별한 주제인데요. 성서 속의 전쟁, 열왕기에 나오는 라기시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